아우 건장하다. 자, 요 룩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밥을 안 먹고 살아.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님입니다. 오늘은 종근당 건강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300크림과 함께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의 아주 소중한 게스트 아시님님, 아햇님님, 아햇님님을 모시겠습니다. 뿅. 아 오늘 씨 운할 뻔했어 씨. 네, 바로 햇님님인데요.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아주 탱탱한 메이크오버를 할 거예요, 언니. 아, 오늘 탱탱하게 피부를 탱탱탱탱하게. 오, 그래서 얼굴도 아주 탱탱하게. 그리고 탱탱. 몸도 탱탱하게. 아, 여기도 탱탱했으면 좋겠다. 탱탱하게. 그런 룩으로 오늘 총 변신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요. 이제 패션까지. 오늘 또 이렇게 언니가 하나 건졌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화사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편의점 좀 힘들게 해볼까요? 자, 그럼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그쵸, 우리를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해준 종근당 건강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 언니 완벽했어. 완벽했어. 저는 그때 건강용품 하울도 하고 그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그리고 언니는 집 가서 콜라보도 하고 콜라보를 두 번이나 찍고 이번까지 해서 거의 다섯 번째 이 제품을 많이 해먹으셨네요. 쪽쪽 뽑아보시네. 도대체 몇 건 하신 거야? 거의 모델급이요? 거의 모델이죠. 뭐, 홈페이지 가면 제 사진 걸려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겐 성분을 300달톤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로 쪼개서 넣었다고 해요. 맞아. 저번에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10만 달톤이라고 들었거든요? 훨씬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거죠? 제형은 굉장히 버터리하면서 쫀쫀해요. 마치 콜라겐 덩어리 같은 탱탱한 콜라겐 캡슐들이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녹아서 싹 보습막을 쳐주는 기분이죠. 집중 크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라이트한 제형으로 좀 더 노란기가 도는데요. 두 제품 모두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레티날을 아시나요? 나이트 크림, 비타민 A, 흡수, 콜라겐. 맞아요. 레티날과 함께 콜라겐이 들어있으니 우리의 첫 주름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겠죠? 여튼 오늘은 요거를 팩처럼 도톰하게 바르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든 뒤에 메이크업을 올려볼 건데요. 제가 이제 밤에 하는 방식인데 요렇게 도톰하게 다 바르고 그 위에 수분 시트 마스크를 덮어서 약 10분 동안 이 만두 찌듯이 쪄주는 거예요. 만두? 만두. 만두 먹고 싶네. 아니 또 얼마 전에 제가 언니 채널에서 이 목주름을 꿰매드렸잖아요. 예, 오늘도 목주름을 꿰매겠습니다. 또 꿰매? 아유 잘 꾸미셨네. 진짜요. 자, 이제 클렌징 워터로 두껍게 올렸던 크림을 어느 정도 닦아내볼게요. 이 정도면은 성분 침투는 완료됐고요.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살짝 잔여물들을 걷어내는 게 좋아요. 고기능성 크림은 좀 그렇게 해주는 편이 피부 화장에 잘 먹죠. 자, 언니 이제 우리 보이스오버 할 거예요. 보이스오버가 뭐예요? 네,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촬영을 먼저 하고 대본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음성을 입히는 거죠. 아, 우리 둘이? 네. 먼저 맥에 라이프 푸시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 SPF 45BA++++를 소량 사용해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베이스 경우 같은 경우는 촉촉하게 흡수되면서 마무리감은 너무 건조하거나 오일리하지 않은 살깐 살짝 매끈한 느낌을 가진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맞아요. 아니야?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컨실러를 먼저 사용해 잡티를 전체적으로 가려볼 건데요. 아, 컨실러를 먼저 써요? 네, 저는 파데는 조금 얇은 걸 쓰고 컨실러로 커버를 먼저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얼굴이 조금 더 가벼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반짝반짝한 쿠션을 사용해 얼굴 전체를 톤업 해줄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부에 착 붙는 쿠션. 언니가 피부 결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얇기도 하고 되게 희고 약간 봄 웜톤 햇살 같은 느낌이에요. 오! 햇살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다음은 쉐딩을 해줄게요. 언니 쉐딩 많이 해드릴까요? 잘라주세요. 한 10kg 빠져 보이도록 그냥 잘라주세요. 네, 얼굴 전체 그중에서도 턱 바깥쪽을 위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콧대 부분을 이쁘게 살려볼게요. 콧대가 더 선명해 보이도록.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평소에 언니가 그리는 스타일을 베이스로 조금 더 도톰하게 선명하게 그려볼 건데요. 눈썹 결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화장을 해볼 건데요. 언니가 딱 코랄 느낌이 잘 맞아서 코랄 컬러의 예쁜 컬러들을 많이 사용해 볼 거예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를 올려서 다크서클의 푸른기를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 올려 눈두덩이 바깥쪽을 어둡게 해볼 거예요. 언더의 바깥쪽 부분에도 음영을 잡아줍니다. 햇님 언니는 쌍꺼풀이 얇기 때문에 눈두덩이 위에 너무 어두운 컬러가 올라가면 쌍꺼풀이 작아 보여서 눈이 또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밝은 화사한 컬러들로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다음은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다음은 아이라이너입니다.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눈꼬리는 일자로 빼볼게요. 이제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은 쫑쫑 올라가 보이도록 눈 중앙부터 눈꼬리까지 조각조각 속눈썹을 심어줍니다. 언더래쉬까지 붙여서 잘 컬링해준 뒤 주로 중앙 부분을 위주로 눈이 이렇게 커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글리터를 사용해 언더의 중앙 부분과 눈두덩이 중앙에도 콕콕 심어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눈 바로 아래 중앙 부분에 진하게 발색해줄 거고요. 탱탱볼 같은 빵빵한 느낌으로 얼굴 중앙을 볼륨 업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요. 햇님 언니의 귀여운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발색이 강한 틴트를 먼저 발라준 뒤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밝은 틴트로 덮어줄 거예요. 메이크업 완성! 자, 그래서 언니가 메이크업 완성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햇님 언니를 메이크오버! 메이크오버는 뭐냐? 옷이에요. 아, 언니가 너무 긴장을 하는데 언니 이거 해외에서 88 사이즈만 특제 배송시킨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룩부터 갑니다. 귀여운데?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난 내 모습을 볼 언니, 수가 없네. 목이 안 잠겨. 뭐 잠그는 거였어? 큰애 커. 내가 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나도 클 줄 알았거든. 언니 엑스라지야. 무슨 110이야. 이거 88이야. 진짜? 이게 자랄까요? 자랄까. 자라야 크게 많아 언니. 그래도 여기 등이 맞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내 등이 언니, 딱 맞아. 딱 맞아. 이거 훌륭했다. 좋아요. 첫 번째 룩이었습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이거 하나 더 크게 입었으면 진짜. 아니, 머리 하시는 분이 고개를 숙였어. 언니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이쁘다고 하지 말랬죠? 이쁘다고 하지 말랬지? 나 봤어. 내가 색깔 잘 어울린다 그랬다. 언니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제가 이거도 좀 작았었는데 역시 언니는 저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한 사이즈 더 큰 거 잘. 두 사이즈. 두 사이즈? 바지 안 맞아. 바지가 왜 한 맞아? 아니 이거 딱 맞지 왜? 나 원래 좀 이게 스티키 스키니하게 입어요. 끈적하게. 힘주지 마. 웃기지 마. 지금 웃기지 마. 세 번째 나와주세요. 어디? 이거 옆에를 벌릴 수 없어. 다 보여가지고. 아니, 언니가 내가 이제 알았어. 상체를 강조하는 의상 입으면 안 되겠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우, 건장하다. 네 번째입니다, 언니. 오, 귀여워! 이거 뭐야, 언니? 피우는 날에. 언니,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입어봤는데 이게 약간 사각 스퀘어가 들어가면은 딱 이 어깨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날씬한 것 같아요. 어깨가 지금. 무조건 좁아 보이는 옷을 입어야 돼. 자, 이제 또 이쯤에서 우리 또 탱탱볼스러운 메이크업도 했고 이런 탱탱볼스러운 목걸이.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초음단 건강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약간 탱탱볼스러운 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목걸이를 한번 선물 받은 김에 매치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탱탱볼 룩입니다. 나 옷 입었어. 나 옷 입은 거 맞아?
자, 넘길게요. 네, 사이즈는 맞아. 자, 요 느낌. 여기 실핀 좀 꽂아줘요. 자, 요 룩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고를 것 같아요. 아, 약간 사실 나도 옆에서 입어보면 웃길 것 같아, 다음부터는. 왜냐면은 이게 약간 투머치한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으니까. 자, 뱃살 룩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내, 이거. 자, 이번 거 좀 편해요. 이번에 좀 스포티하게. 뭔지 알지? 컴온요. 야, 언니. 이거 많이 올렸네? 아니, 언니 카라티 잘 어울린데? 바로 어깨 못 올려, 짧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저기 네일랜드에서 자꾸 이렇게 잘라서 팔더라고요. 왜 이렇게 짧게 파는 거예요? 또 크롭 누가 만들었잖아. 크롭 유행이래. 아, 이 사람들 밥을 안 먹고 살아. 어머, 이게 지금 이 크롭이 너무. 우리 서주가 햇님 보여줄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햇님과 신님님의 이 두 번째 콜라보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탱탱해 보이는 탱탱한 느낌으로 메이크오버를 했습니다. 오늘 느낌 어땠어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아, 이제 해먹을 게 아니네요. 아,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 때문에. 아,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패션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중간에 들었어. 어, 언니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까? 아직 사실은 패션은 전 계속 공부해가는 와중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건진 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팬컷색 재킷 앤디 핑크. 앤디 핑크색 재킷과 바지를 언니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요? 어. 아, 이거 말고 저거 세트. 아. 어때요? 아, 아, 그래서 아니 다양한 옷이 있는데 이제 언니가 너무 더워해가지고 다음에 또 심심할 때 저희 집 오면 이거 많이 준비해놓을게요. 오늘 종근당 건강,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선베크림과 같이 콜라보 또 같이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스타일링도 처음, 저는 진짜 오늘 처음 입었어. 난생 처음. 태어나서 41평생 동안.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옷을 입는 거 너무 좋아.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살 수가 없어요. 옷을. 뭔지 알죠 언니? 아, 나 못 사. 그래서 저는 다 해외 배송하고 이렇게 막 저는 특이한 옷들을 못 입어보니까 그 입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신기하네요. 이게 자켓을 어쨌든 나와 있는 옷이잖아. 맞춤이 아니잖아. 더 큰 거 나와요 언니. 그럼 이렇게 편하게 입는 옷은 또 처음이에요. 잘할 큰 게 많아. 자, 그러면 현님 채널, 신님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근당 건강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선배 크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